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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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새벽부터 무슨 집합이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지금 방금 전화 받았는데. 선배들 정말 왜 그러니? 수능 끝나면 다야? 잠 못 자면 피부 엄청 망치는데. 아이고, 네 피부 좋아. 아주 훌륭해. 그러니까 얼른 준비하고 나와. 끊는다. 다시 한번 복창한다. 선배는 하나님의 동창이자 영원한 우리들의 수창이다. 좋아. 그럼 오늘의 용건을 말하겠다. 너희들 우리 사진반 한얼이 무슨 뜻이냐? 한민족의 얼을 사진 속에 담는다는 숭고한 뜻이다 이 말이지. 근데 요즘 너희들을 보면 한없이 얼빠진 서클 이름 같단 말이야. 너희들끼리 네 분 있다는 거 알아. 그래서 2학년들 단합대회를 보내기로 했다. 단합대회요? 그래, 단합대회. 목적지는 오대산 정상. 산이요? 저 산에 못 가요, 선배님. 고소공포증 있다고요. 이유 없어. 한 명도 빠지면 안 돼. 그리고 증거로 정상에서 찍은 단체 사진을 제출하고. 아, 형, 그건 말이 안 되죠. 개인마다 다 이유가 있잖아요. 맞아요. 저 정말 남의 집에서 못 자요. 화장실도 무섭고 또 얼마나 더럽다고요. 내가 있잖냐, 내가. 네가 더 무섭다, 바보야. 어쨌든 이건 해마다 해온 행사니까 무조건이야. 전 학원 가야 돼서 안 돼요. 걱정 마.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아침까지니까. 월요일 아침엔 보충이 있습니다. 그건 선생님께 벌써 말씀드려서 허락받았으니까 괜찮아. 너흰 토요일 날 출발해서 월요일 1시까지 이곳에 모이면 돼. 알겠지? 알겠습니다. 알긴 뭘 알아. 너만 알면 다 하냐고. 다른 애들 다 싫다는데 네가 뭐라고 마음대로 결정해. 이준영, 민호 사진반 회장이야. 결정할 자격 있어. 너희들에겐 힘든 경험이 되겠지만 정상에 올라가면 굉장한 선물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 우리도 2학년 때 다녀왔거든. 선물이요? 그래, 선물. 준영이는 알아줘야 돼. 민호랑 틀려도 어쩜 이렇게 틀리니? 얘 오늘 안 와. 어제도 신경질만 내다 갔잖아. 야, 얘 다시 한번 삐삐 치고 올까? 됐어. 버스 출발 시간 안에 오지 않으면 그냥 출발할 거야. 그건 안 돼. 전원 참석해야 된다고 했잖아. 조금만 더 기다리자. 천천히 걸어온 것 좀 봐. 아이, 어쨌든 왔잖냐. 아이, 빨리 와, 임마! 아직 안 가고 있었냐? 너 대체 뭐 하는 애야? 네 시간 지금이 8시야? 어쩜 그렇게 자기 생각밖에 못해? 뭐야? 단체 활동 중에서 시간 지킨 건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 누가 기다리랬어? 니들끼리 가면 될 거 아니야. 야, 니들 왜 이래? 됐어, 가자. 현주야. 하여튼 늦게 온 놈이 말은 제일 많아, 하여튼.
어쩌지? 3시간씩이나 기다려야 된다는데? 글쎄. 우리 짜장면이라도 먹으면서 이 사태를 걱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맨날 먹는 타령은 진짜. 학생의 3대 의무가 뭐냐? 노는 의무, 자는 의무, 아 먹는 의무잖아. 우리 그냥 이 근처에서 놀다가 가자. 산에 눈사태가 나서 못 갔다고 하면 되잖아. 그건 말도 안 돼. 방법은 두 가지야. 여기서 월정사 근처까지 가는 시외버스가 있다니까. 일단은 그걸 타고서. 혼자서 알아서 하겠다더니 버스 시간도 제대로 몰랐냐? 어? 지금 그걸 따질 때야? 난 속이 좀 좁아서 그걸 좀 따져야겠다. 왜? 기가 막혀 진짜. 기가 막히면 곱게 기절이나 해. 야, 너 진짜 계속 이렇게 나올 거야? 야, 그만해. 다 내 잘못이야. 그래도 방법을 생각해내야 되잖아. 걸어가자. 어차피 여기서 시외버스 타고 내려서 걷는 거나 여기서 그냥 걷는 거나 그게 그거야. 야! 어떻게 걸어가? 너 아까 못 들었어? 버스 타고 와도 3시간은 걸린다잖아! 그래, 무조건 걷는 건 너무 무모한 짓이야. 야, 준영아! 그래, 걸어가자. 겨울 풍경 보면서 걷는 것도 재밌을 거야. 그래, 어차피 오늘 밤에는 도착하겠지 뭐. 힘들면 내 가방 들어줄게. 가자! 가는 거야. 나 절대 미치겠어, 정말! 갈수록 심술이 더해. 어떻게 돼,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나의 사람들과 나의 길을 가고 싶어 가고 싶어. 너무 힘들고 외로웠지 그건 연습일 뿐이야. 너무 가겠어. 다리 아파 죽겠단 말이야. 아파. 됐어. 우리 여기서 쉬었다 가자. 그게 좋겠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 걷지 말자잖아. 이게 뭐야. 벌써 3시간이나 걸었어도 월정사 팻말도 안 보인다. 야, 거의 다 왔어. 조금만 참어. 많이 힘드니? 아니 난 괜찮아. 민호 말을 듣는 건데 괜히 준영을 따라와가지고. 지금부터 차 타고 가면 될 거 아니야. 야. 야 임마, 눈길에서 무슨 짓이야? 저 아저씨, 저희도 월정사까지 가거든요. 좀 태워다 주시면 안 돼요? 알았어, 타봐. 진짜 알아줘야 한다니까. 아까 진짜 대단하더라.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 미친놈이지. 무모한 걸 용기라고 착각하지 마. 뭐야 새끼야? 너희들 정말 왜 이래. 손 안 시려워? 당연 시렵지. 내가 할까? 할래? 아, 이게 감자인지 모르겠는데 내 죽을 잘 끓는다. 잘 넣어. 조심해. 무모한 걸 용기라고 착각하지 마.
축하한다. 우리 학교 역사상 고교 사진 컨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건 민호 너만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학교의 영광이기도 하다. 넌 인마 공부하기도 바빴을 텐데 언제 사진을 그렇게 공부했어? 어? 공부도 하는 것 같지 않으면서 늘 상위권이고 말이야. 운이 좋았습니다. 녀석, 앉아. 참, 준영이도 이번 대회에서 입선했다고 했나? 네. 야, 어디 가냐? 준영아. 축하한다. 뭘? 입선한 거. 미안하다, 야. 네 작품 정말 좋았는데. 그리고 난 대충 했지만 넌 정말 열심히 했잖냐. 미안할 거 없어. 진심이야. 진심이면 더 기분 나쁘지. 난 공부고 사진이고 죽어라고 해봤자 대충 하는 걸 못 따라한다 그 소리잖아. 야, 이준혁. 됐어. 됐으니까 그 잘난 척 좀 그만해. 민호야. 야, 축하한다, 유민호. 너 진짜 훌륭하다, 야. 자, 응원해야지. 네, 고맙다. 너 상 받을 때 난 뭐 했냐? 너 원래 잘 못 찍잖아. 어디 끓는지 몰라? 기자를 맞춰라. 남자를? 야, 근데 준영이 혼자만 편하게 뭐하냐? 정말 너무하다야. 설거지 시키지 뭐. 야, 야. 왜? 근데 너 정말 찌개 끓일 줄 알아? 아, 참, 내가 찌개를 위해 태어났다니까 그러네. 먹다가 기절이나 하지 마라. 너 때문에 이게 뭐냐? 김치하고만 밥 먹고. 아이, 누가 조미료가 소금인 줄 알았냐? 아이. 그래도 먹을만한데 뭐. 너 혼자 다 먹어. 다 못 먹기만 해봐라. 아니, 다시 끓여올까? 아, 야야. 어디 가는 거야? 아무래도 나가봐야겠어. 준영이 나간 지 한참 됐잖아. 어, 나도 같이 가. 야, 니들 둘이 다 나가면 설거지는 누가 해? 에이, 너랑 나랑 같이 하면 되지 뭐. 갔다 와. 내일 아침 내가 할게. 미안해. 하여튼 준영이 도움이 안 돼. 설거지 좀 시킬랬더니. 아니, 밥도 없냐? 준영이 것까지 네가 다 먹었잖아. 봉수, 넌 배고프면 바퀴벌레라도 잡아먹겠다. 바퀴벌레는 싫다. 쥐라면 뭐랄까, 쥐. 많이 온다, 그치? 야, 이건 눈이 아니라 눈이다. 뭐야? 민호야, 네가 준영이 이해해라. 왜 그런지 모르지만 준영이 너한테 열등의식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괜히 심술 부리는 거고. 네가 준영이보다 속이 넓잖니, 그치? 아무래도 이쪽으로 오지 않은 것 같은데? 현주야.
날 어떻게 생각해? 무슨 소리야? 질문이 정확해야지 답도 정확하지. 난 널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어. 넌 어떤지 알고 싶어. 나도 너 좋은 친구로 생각하고 있고 많이 좋아해.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야. 앞으로도 좋은 친구로 남아있길 바래. 그럼 준영이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준영이 나한테 특별해. 고맙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야, 정말 춥다. 가자. 야, 치사하게 니들끼리 어디 갔다 온 거야? 준영인? 들어오자마자 뻗었어. 야, 우리 이 밤을 그냥 이렇게 보낼 순 없지 않냐. 준영이 깨워서 캠프파이어 하자. 내일은 7시에 출발해야 되니까 오늘은 일찍 자고 모든 건 내일 밤으로 미루자. 그래, 아휴, 자는 게 낫는 거지 뭐. 야, 우리 그럼 우리 방 가서 잘게. 어, 그래. 잘 자. 어, 잘 자. 꿈꿔. 어, 내일 깨울게. 야, 빨리 이불 깔아 임마. 니네 여기서 봐. 우리 사진 한 장 찍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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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민아, 내 앞에서. 저 혼자 설쳐요. 혼자 저거. 민아 빨리. 빨려. 빨리. 빨리. 자, 나도 민아가 잘합니다. 김치. 와. 정상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불공 드리고 할까? 현주 너 성당 다니잖아. 맞아. 등산도 별거 아니다, 야. 저기, 민호야. 어. 우리 올라가지 말고 그냥 아무 데서나 사진 찍자. 거기다 정상이라고 하면 되잖아. 선배들도 와봤다잖아. 야,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정상을 정복하는 것도 신나지 않냐? 너야, 원래 다리가 튼튼하지만 난 너무 가는 거 힘들잖아. 아유, 아직 멀었으니까 엄살 부리지 마. 어, 그리고 야, 산 속에서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간격을 유지하고 가능하면 넘어지지 말도록 해.
청바지 젖으면 진짜 추울 테니까. 잘난 척 그만하고 네 걱정이나 해. 겨울사는 생각보다 위험해. 그리고 너희는 장비도 제대로 안 갖췄잖아. 이까진 산은 장비 없어도 충분히 갈 수 있어. 다시 내려올 산 올라가는 게 한심할 뿐이지. 자, 힘들려고 가자. 근데 선배들이 말한 선물이라는 게 뭘까? 글쎄. 더 올라가야 돼. 야, 올라와. 추워. 장갑 좀 줘. 한참을 더 가야 된다. 야, 여기 봐. 더 많이 떨어졌어. 야, 여기는 완전... 우와! 무릎이야, 무릎. 난 미천이다. 안 힘들어? 됐어! 아니 그냥 나는 네가 힘들까 봐 이렇게 밀어주는 거지. 안 힘들어! 아니 그냥 가자. 야, 야 여기 물이야 조심해. 진짜 조심한다. 뭐야? 야 여기 밟고. 조심해. 밟고 저거 잡고. 야 여기로 어떻게 가? 좀 잡아줘. 응. 조심해. 이거 밟아. 뛰어. 야, 괜찮아? 괜찮아? 나 힘들었어, 못 가겠어. 일어나. 그래. 아, 그래서 등산하시느라 했잖아. 신발이 문제가 아니야. 춥고 배고프고 더 못 가겠다고. 엄살 그만 부려. 엄살 아니야. 나 지금 되게 배고프거든. 우리 먹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 그게 좋겠다. 그래, 먹고 가자. 가자. 자. 야, 먹을 거 좀 꺼내봐. 너희들은 준비 안 해왔어? 난 이거밖에 없는데. 아니 밥 해 먹으려고 다른 건 준비 안 했어. 각자 준비하라고 했잖아. 아니, 그냥 밥 해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눈 속에서 가스 버너가 안 켜진단 말이야. 그리고 다 얼어붙었는데 물은 어디서 구할 건데? 야, 우선 하나씩만 먹어. 추운데 가다 열량까지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난단 말이야. 음식 아껴야 돼. 가발을
괜찮아? 형기야! 어,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손잡아. 배고픈 사람. 나. 아, 유아 배고파? 먹는 타령밖에 안 해. 배고파. 야, 이 또 언덕이다. 배고파. 야, 빨리 와. 어디까지 가야 돼? 멀었어. 너무 미끄러워. 조심해. 도깨비 사나봐. 아까는 꼼꼼하다가 지금 환해지네. 아유, 바보 같은. 상황 원래 그런 거야. 그래서 넌 친구가 없는 거야. 아, 차가워 임마. 어, 야야, 저기 봐. 뭐? 아까 부처님한테 기도한 선물인가 봐. 야, 우리 근데 이거 먹어도 될까? 누가 소원 빌려 갖다 놓은 거 같은데. 누구든 배고픈 사람이 먹으면 부처님도 봐주실걸? 내 생각도 그래. 야, 오랜만에 의견이 통일됐다, 니들. 아, 역시 먹는 건 대단하다니까. 그만 좀 밝혀, 인마. 먹자, 먹자, 먹자. 야, 그래. 야, 맛있어? 어. 민호야, 나 물 좀 줘봐. 아까 먹은 떡이 차였나 봐. 야, 아껴 마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눈이라도 먹지 뭐.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가뜩이나 체온이 떨어졌는데 눈 들어가면 더 떨어진단 말이야. 나 더 이상은 못 가겠어. 우리 그만 돌아가자. 응? 장갑이랑 양말까지 다 젖어서 동상 걸릴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준비를 제대로 하라고 했잖아. 잘난 척 좀 어지간해라, 어? 준비하는 건 어떡하란 말이야? 너나 잘난 척 그만해. 이러다 산에서 날 잡으면 네가 책임질 거야? 잘난 네가 했는데 왜 내가 책임져? 너 나서서 책임진 건 취임이잖아. 책임도 못 질 거면 가만히 있어. 뭐야? 그만 좀 해. 미나가 아프단 말이야. 괜찮아? 어떡하지?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건데, 어? 아, 배가... 냉장이야? 바보야, 맹장을. 아까 먹은 떡이 채였나 봐. 한주야, 어? 좋아할 것 같아. 좀 편하네? 그래도 울렁거려. 안 되겠다. 이대로 계속 갈 수가 없어. 너희들이 미나 데리고 아까 그 절에 가 있어. 넌? 난 끝까지 갔다가 그리로 갈게. 거기서 만나자. 나도 끝까지 간다. 너 현주랑 미나랑 데리고 내려갈 수 있겠어? 하, 글쎄. 아, 길이 헷갈리면 어떡하냐. 나도 있으니까 괜찮아. 그러지 말고 너희들도 같이 내려가자. 안 돼. 모두 다 포기할 순 없어. 맞아. 우리들 걱정 말고 너희나 조심해. 조심해라. 조심해. 니들이나 조심해. 거기서 보자. 미안해. 나 때문에. 빨리 가. 조심해서 가.
많이 아파? 저기 왜? 많이 힘들어? 그게 아니고 이 근처에 화장실 좀 없을까? 급해? 아, 할 수 없다. 저기 가서 볼일 보고 와. 내 망고 해줄게. 싫어. 괜찮아. 나보다 더 잘 자랄걸 뭐. 싫어. 가자. 엄마. 힘들면 넌 여기서 포기해. 너랑 포기해. 조금만 참어, 어? 미치겠네 정말. 어. 아이 그러니까 아까 사는다 그냥. 알았어, 그냥... 알았으니까 그만 좀 해. 어, 목소리 되게 크네. 어떻게 된 여자애가? 야, 이거 뭐라 써 있는 거냐 이거? 야, 어, 여기 5km 가면 돼. 야, 조금만 힘들자. 젠장! 아, 도대체 왜 다시 내려갔어? 길을 쓰고 올라가는 거야. 아, 준영아, 정상이야. 어두워지기 전에. 야 회장, 그날 나면 어떡해? 왜? 숙제 안 해? 고맙다 야.
이젠 괜찮냐? 괜찮다니까. 난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다. 야, 강봉수, 넌 내가 큰일 났으면 좋겠니? 아니니까 다행이란 소리잖아. 그나저나 민우랑 준영이 괜찮은지 모르겠다. 아이, 괜찮을 거야. 걔네 서로 틀리면서도 비슷하게 못됐잖냐. 너희들 여기서 뭐하니? 예? 아, 친구 기다리는데요. 준영아! 괜찮아? 되게 미끄럽네. 야, 원래 내려가는 게 올라가는 것보다 위험한 거야. 난 등산할 생각하니까 내가 앞에 갈게. 조심해, 조심해. 아, 진짜 미끄럽다. 조심해. 민우야! 괜찮아? 괜찮아. 일어날 수 있겠어? 야, 잠깐만. 많이 아파? 잠깐. 여기? 따뜻하니까 이제 좀 살겠다. 나도. 근데 너 혹시 아까 꾀병 아니었니? 아니야. 정말 아팠단 말이야. 그래, 정말 아파 보였다니까. 그래. 이 조금 있으면 어두워질 텐데 이 다른 친구들은 왜 안 오니? 앞으로 조금만 참아. 야, 살살 좀 임마. 꼴 좋다. 잘난 척 하더니만. 너 기분 좋겠다. 그래, 임마. 좋아서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다. 일어설 수 있겠어? 괜찮아? 너 괜찮아? 좀 이렇게 해줄래? 다리 조심해. 조금만 힘내. 조금만 내려가면 될 거야. 예, 잠깐만. 안 되겠어. 너 혼자 내려가.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임마. 금방 어두워질 거야. 둘이 가다가 진짜 큰일 난단 말이야. 그래도 안 돼. 다시 한번 일어서 봐. 고집 부리지 말고 내 말 들어. 애들이 있는 절 여기서 그다지 멀지 않을 거야. 네가 먼저 내려가서 사람들 데려와. 죽어도 안 돼. 같이 내려가야 된다고. 내 말 들어, 새끼야. 어서 가. 시간 없어. 조금만 기다려. 다시 올 테니까. 잠들면 안 돼. 조심해.
친구 다쳤어요. 도와주세요. 아 죽을지도 모른다고요. 민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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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해봐! 야, 도대체 어디야? 어? 여기도 아닌 것 같아요. 민호야! 수영아, 수영아, 민호야, 민호야, 대답 좀 해, 민호야.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모르겠어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당황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라.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준영아, 어? 준영아. 준영아. 민호야! 여기도 아니야. 여기도 아니라고! 어차피 등산로는 이 두 군데뿐이야.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다. 저 때문이에요. 민호가 죽으면 저 때문이라고요. 이젠 어디가 어딘지 분간도 안 돼요. 잘 모르겠어요. 민호야. 힘내. 꼭 찾을 수 있어. 찾을 일어나. 수 있을 거야. 민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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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민호 임마. 민호야, 정신 좀 차려봐. 졸지 말랬잖아, 새끼야. 그만. 그래, 임마. 다행히 이 뼈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인대가 늘어난 것 같아. 그걸 어떻게 아세요? 왜? 내가 돌팔이 같아?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일단은 이 뜨거운 수건으로 찜질을 해줄 테니까 집에 돌아가거든 병원으로 빨리 가봐. 알았지? 예. 고맙습니다. 야, 이준영, 나 너한테 따질 거 있어. 따져? 그래. 너 도대체 날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임마, 싫어하는데도 이유가 있냐? 봐줄 테니까 딱 두 가지만 대봐. 얄미워서 그랬다. 왜? 아무리 널 따라가라고 해도 대청하는 너보다 항상 내가 뒤니까. 야 임마, 내가 너 때문에 밤새서 공부도 하고 별짓 다 해봤는데. 젠장. 역시 머리 좋은 놈은 못 따라가겠더만. 야, 나도 너 안 보는 데서 코피 터지게 한다 임마. 이젠 상관 안 해. 아까 정상에서 말이야. 거기서 내가 보이더라. 너무 작고 시시한 내 생각들이 보이더라. 그래서 거기다 버리고 왔어. 너무 작고 시시한 내 열등의식을 말이야. 넌 시시하지 않아. 아주 특별해. 현주가 그러더라. 난 좋은 친구지만 넌 아주 특별하다고. 진짜야 임마. 네가 직접 가서 물어봐. 야 임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들어가자. 추워 죽겠다. 야야야, 살살 임마. 미안해. 근데 정상에 가니까 어떻든? 그건 말로 표현 못해. 정상에 오른 자만이 알 수 있는 거거든. 잘난 척하네. 그래봐야 나무 있고 흙 있고. 뭐 그렇겠지. 모르는 말씀. 세상이 발 아래 보이는 그 기분
너희도 모를 거다. 현주야, 얘네들 산에 갔다 오더니 좀 이상해지지 않았니? 정말 사귀나 봐. 뭐? 야, 어떻게 알았어? 우리 한 가지씩 희망을 말하도록 하자. 그리고 10년 뒤에 와서 그 희망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는 거야. 어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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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래, 좋아, 좋아. 솔직히 난 희망을 말하려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를 씹어서 말하라면 난 우리나라 최고의 헤어 디자이너가 되는 거야. 니들도 와. 특별히 할인해 줄게. 그래. 난 말이 우리나라 IMF. 아, 너 새끼야. IMF야 이거. 그래. 나는 아직 이쁜 여자하고 음식 잘하는 마누라를 딱 두었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나는 아주 정의로운 여기자가 됐으면 좋겠어. 나쁜 건 나쁘다고 말할 수 있고 좋은 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정의파 여기자. 오. 난 말이야 아직 내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냥 나중에 내가 어른이 돼서 선택한 길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것뿐이야. 난 말이야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돼도 지금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살 수 있길 바래. 너희들도 자신을 가져. 민호와 나도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날 산이 우리에게 준 선물은 넉넉한 가슴과 서로를 잡아주던 따뜻한 손이었다. 아직 우리 기다릴까? 벌써 7시간이나 지났는데. 기다리든 아니든 우린 늦더라도 약속 장소에 도착해야 돼. 그래 맞아. 아 짜장면 먹고 싶다. 맨날 먹는 타령만 해 이번에. 야 학교가 이렇게 좁았냐? 신세대 보고 어른들은 몰라위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정성이 담긴 소재를 받고 있습니다. 소재를 보내주신 분 중 채택되신 세 분에게는 덴폴에서 휴대용 CD 플레이어를 드리고 촬영에 협조해 주신 각 학교에는 빅게이지에서 펜티엄 컴퓨터를 드립니다. 짜여진 두 속에 나를 묶어 하지만 나는 알고 싶어 거침없이 붉은 날개 펼치며